중간에 나가면 옐로 카드. 악플은 레드 카드. 수 있겠지? 다시 이러면서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? 아니, 보여줄 거야. 내 실력, 내 열정 꼭 너한테 증명해 보이겠어. 그래, 지금이야. 제법이네, 김리아. 야, 언니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니가 춤도 잘 추고 착하고 예쁘네. 완벽한 무대야. 저 환호가 원래는 내 거였는데. 쪼아서의 입고 먹고 콜라보 특집. 오늘은 2020 겨울신상 입고 먹고를 준비해봤습니다. 좋아서 못났다 못났어. 이제 곧 100만 되겠어. 역시 블루리아 짱짱. 좋아서 먹배 태명 안함? 영상도 안 올라옴. 혹시 은퇴? 구독 취소. 좋아서 배신자. 아 그래, 취소해라 취소해. 편의점에서 한번 괜히 먹어가지고.
때 리아도 같이 있었으니까 해명해달라고 말해볼까? 날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. 아, 됐다 됐어. 아... 잠깐, 편의점? 아, 완전 상했나 봐. 가서 따져야지. 오케이, 접수! 나는 전무현이. 나는 블루디니. 야. 블루리야, 100만 구독자 달성한 거 축하해. 황금 버튼 진짜 부럽다. 고마워. 그런데 왜 쪼아서는 안 보이지? 절친이 100만 됐으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하다, 너무해! 쌍둥이들! 너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언능 들어가서 아이템이나 연구해! 맨날 남의 것만 따라하지 말고! 왜 맨날 우리한테만! 뭐라 그래! 대표님 나빠! 쌍둥이들! 가자. 아서한테 제일 먼저 축하받고 싶었는데. 저기. 어? 그때. 콜라보 잘 봤어요. 진짜 멋있었어요. 그리고 매번 고마워요. 매번이요? 그게. 도진아 무슨 일 있어? 아니야 아니야. 샤샤야 갈게.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아, 저 지금 일촉족발의 상황이라고요. 일촉족발이 아니고 일촉즉발. 응? 아무튼요. 그날의 진실을 밝혀줄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다니까요. 아니 그때 옆에 있던 친구도 있잖아. 왜 나한테만 그래? 사연이 있다고요. 그날 상한 아빠는 너가 잘못 가져간 건데 내가 그걸 팔았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돼, 안 돼. 한 크리에이터에 분명히 걸린 일이라고요. 아휴 정말. 와, 오늘도 조회수 팍팍 오르네. 역시 많이 먹을수록 반응이 좋다니까 다음엔 피자 3판? 아니 4판 도전? 샤샤 언니한테 마치 당했어요. I love you so much. 감사합니다. 좋아요 드립니다. 이게 뭐야? 여기는 먹배 논란 영상이 찍혔던 바로 그 편의점인데요. 제가 핫바를 먹고 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그날 우리가 빼놓은 상한 핫바를 이 친구가 잘못 가져가서 못 먹겠다고 가져왔더라고요. 그날 먹은 10개 중에 왜 하필 한 개만 그러냐고. 아니, 아빠 10개 먹었다는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.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런다고 믿을 것 같아? 솔직히 이걸 어떻게 믿음? 쪼아서 완전 거짓말쟁이. 이젠 하나도 못 믿겠음. 야! 너 지금 뭐하냐? 구독자도 달성했고 원하는 대로 됐는데 왜 이렇게 울상이야? 보기보다 욕심이 많네.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야. 콜라보가 잘 되고 100만 크리에이터가 되면 뭘 해. 아직 절친한테 축하도 못 받았는데. 뭐? 고작 그것 때문이라고? 고작이라니?
착각하지 마, 김리야. 널 인정해주는 건 친구도 네 자신도 아니야. 오로지 구독자와 조회수라고. 그 결과만이 최고라고 증명해주는 거야. 뭔가 오해하고 있나 본데 난 최고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. 전 최고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. 난 그냥 춤추는 게 좋았고 그냥 춤추는 게 좋았단 말이에요. 내가 춤추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제가 춤추면서 가장 행복한 건 옆에 있는 친구가 멋있다고 해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멋있다고 해줄 때예요. 그때 제일 인정받은 것 같고 행복하다고. 지금 비록 잠깐 서로 소원해졌지만 아서랑 나 네가 고작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이 아니야. 친구 그런 건 없어. 내가 다 봤거든? 너 내 영상에 악플 달았지? 얘가 엄한 사람 잡네? 아니거든?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? 야! 웃기는 애네. 나한테 악플이야! 내 핸드폰 내놔봐. 핸드폰 내놔! 도진아. 하지마 너. 버스? 샤샤 괴롭히는 거 나 못 참아. 아니 그... 샤샤 괜찮아? 쟤 갑자기 너한테 왜 저러는 거야? 몰라. 자기 구독자 수 떨어진 거 괜히 나한테 화풀이하네. 이상한 애네. 오늘은 안경 안 쓰고 왔네? 렌즈 꼈어? 아, 안경이 또 부러져서. 그래, 그놈의 안경 맨날 덜렁덜렁. 이게 훨씬 좋다. 아, 도진아, 이거. 요즘 부쩍 영상 수가 많아졌네. 사람들이 관심 가질 때 부지런히 찍어서 올려야지. 하나는 케이크 두 판 먹방, 하나는 치킨 세 마리 먹방. 양도 더 많아지고. 사람들은 많이 먹는 먹방 크리에이터를 좋아하니까. 그러면서도 내가 살찌고 미워지면 싫어하겠지? 아 진짜 편집자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네 진짜. 먹방 크리에이터는 살찌면 끝이야. 피곤하다 진짜. 아니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지. 쪼아서 완전 거짓말쟁이. 이젠 하나도 못 믿겠음. 샤샤 쟤 뭔가 수상하단 말이지. 근데 그 버스 훈남이 샤샤 편집자란 말이지. 왜 치가는데 왜 치가. 여기 자르고 이렇게 붙이면 더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겠지? 어? 이슈? 이건 뭐지?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난 몰라. 이게 왜 샤샤 외장하대? 내가 준 벤츠를 그 남자한테 붙여줬단 거지? 언니 다친 사람을 모른 척할 순 없잖아. 으이 못 살아. 버스 정류장 비하가 아니라 좋아서였어.
미소 짓는 모습에 내 가슴이 설렌다. 살며시 날 감싸주던 따스한 햇살처럼.